1년 내내 유목 생활을 하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밤이면 밤마다의 정경화. 네, 안녕하세요. 대성입니다. 네, 아 최후의 툰트라를 제가 브라운관을 보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는데 예. 이렇게 또 극장판으로 나오게 됐다고 들었습니다. 아, 네. 그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군요. 네, 저도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대성 씨는 어떠세요? 아, 제가 이제 최후의 툰트라 그 네. 방송을 봤어요. 네. 근데 그 끼리끼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법칙 이런 게 아... 진짜 예술이더라고요. 너무 감동적이었고 막 네. 위기에 있으면은 어떤 왼수더라도 3박 4일은 막 재워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이런 법칙이 있어요. 그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. 그래서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영화가 나온다면 네. 저희 밤이면 밤마다 팀과 꼭 같이 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최후의 툰드라 파이팅! 영하 60도 지구상 가장 추운 곳 북극 아래 첫 땅 시베리아 툰드라. 최후의 툰드라.